돗자리와 관련돼서도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김씨면 김씨고 정씨면 정씨고, 그 집안을 보면은, 이렇게 산소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다는 안 그런데요. 그런 바람이 불면은, 내가 너네 산바람이 좀 분다. 그러니까 산을 만진 적 있냐? 그러면은, 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산하바람이 불어서 너네는 괜찮은데 집안에서 조금 안 좋은 일 있지? 누가 아프거나 돈으로 손해를 많이 보거나 그런 거 있지? 그러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분한테 그 가차원데 어디 가서 이렇게 조상님 대우를 좀 해라 해라. 산바람을 막으라 그래. 꼭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조상을 왜잘 모셔야 되나요? 그럼요. 조상은 예, 자기가 조상님한테 이렇게 잘 해면은 그 복은 와요. 왜요? 그 이제 조상님 지금도는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예, 또그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고요. 조상님한테는 이렇게 잘 하는 게 좋죠. 그래야 자기가 복을 받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보살님들이 하시는 여러 의식들이, 그럼요. 구시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제사로 봐야 되는데, 제사 의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상 차리고, 예. 거위에 무슨 여러 가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그분한테 조상을 잘 모시는 그러한 부분일 텐데, 조상이 그 이제 돌을 못 닦은 조상이 있어요. 가다 오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상님이 돌을 못 닦고 화타를 못댄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러니까 그 분들이 도 닦은 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돌을 못 닦은 사람하고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젊어서 죽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한을 못푼 사람은 이 진흙이 굿이라는 게 있어요. 진흙이 굿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길만 닦아주면은 어디 가서 전보면 아우 조상님이 좀 한만한 조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진흙이 굿을 한 사람은 그게 다 거기서 판단을 다 받고 나온 분이라 그런 게안 나와요. 전부 딴데 가서 봐도.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돌을 닦은 거예요. 이제 진흙이 구슬하면은 석달 열흘 있으면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자기 앉아서 있을 자리를 찾아서 가요. 그래야 이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기네 가족을.